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아,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체구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와.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이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요? 왜 오이는 그런데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지 말래잖아. 아니.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아,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근데 뭐 도시의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그냥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흔적이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다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에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민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백두산 천지에 모모가 산다. 예로부터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그중에서도 평균 수심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호수로 알려진 천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영험한 기운을 풍겨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고 깊은 호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을 것 같긴 해. 그럼요. 그 안에. 네. 일단 우린 접근이 힘들잖아요. 그래. 못 가보니까 그 신비함은 이루 말도 못하지. 그렇지.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전설에 따르면 심술 굳은 흑룡이 물기를 막아 땅이 황폐해지자 한 장수가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라고 하는데요. 이 전설 때문인지 이후에도 천지에 용처럼 생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만 존재했던 백두산 천지 괴물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헐. 아니 말로만 얘기하던 걸 실제로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나타난 겁니다. 어허. 2020년 백두산 호수 위 5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매일같이 휴대폰 영상으로 천지의 날씨를 기록하는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호수 쪽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어. 어머 어머 뭐 있다 뭐 있다. 색깔이 지금 보이지? 오. 근데 와. 이게 물을 앞에서 찍은 게 아니잖아. 완전히 굉장히 높이서 찍은 완전 거죠. 땡겨 찍은 거지. 네. 되게 선명하게 그래도 까만 점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그 대략 크기를 한 2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지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체가 수면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요. 확실히 배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인간 성격이 양다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없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1962년에도 한 주민이 망원경으로 괴물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봤다고 주장. 2011년에는 한 대학생이 두 개의 뿔이 달린 괴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에 의한 목격담만 약 30회. 목격자들의 하나같은 증언, 바로 목이 긴 형태의 괴물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목이 길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0번? 꾸준히 목격담이 들려오는 것. 심지어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100년 넘게 지속된 백두산 천지 괴물의 전설. 과연 천지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